저 개인적으로는 재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적인 그런 본능들이 좀 약간 이 R&B에 많이 내포되어 있고 많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능이 먼저 기반이 돼서 후천적인 노력을 같이 합쳤을 때 나오는 그 에너지와 시너지가 또 매력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악이라는 예술 분야가 조금 더 특히 재능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노력이 수반이 안 되고서 빛날 수 있는 재능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만의 연구를 진행하는 노력들이 있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저도 저를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재능이 그렇게 있었던 것 같진 않거든요, 사실. 어찌됐든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연구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어떤 음악을 듣고 자랐냐, 그리고 음악을 많이 들으면 그게 재능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진짜 많이 동의를 하는 게 듣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하면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뭔가 본인만의 아카이빙이 되면은 되게 그게 나중에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이제 R&B 막 이제 듣는 팬들이 야 이게 발라드지 무슨 R&B냐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뭐그 경계가 어디든 다 애매한 것 같아요. 저 맞아. 모호하죠, 아무래도.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발라드랑 R&B의 가장 큰 차이라 함은 그것 또한 정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나믹을 정말 이렇게 막 굵직굵직하게 줘가지고 사람의 그런 감정을 뭔가 이렇게 때리게끔 이렇게 아예 곡이 조성이 돼 있는 게좀 발라드에 좀 가까운 것 같고, 근데 R&B는 선호하는 그런 코드웍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마이너죠. 기본적으로 마이너한 다 마이너. 감성이 있으니까 사운드적으로는 출발 지점부터가 애초에 좀 다르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노래를 하는지 창법으로 구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뭔가 프로듀싱을 할때 어떤 부분에서 이런 느낌이 나는지를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차이를 조금씩 느껴보시면서. 발라드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거의 다 정박인 것 같고요. R&B는 되게 뭔가 불규칙적인 럭비공 같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발라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좀 신파라는 코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생각을 해봐도 스토리가 이대로 진행될 거라는 걸 알지만 결국에 엔딩을 보고 나면 이제 울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영화를 보는 느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감상을 하고, 발라드는. 뭔가 R&B는 약간 되게 어떨 때는 막 느와르 같다가 어떨 때는 본능적인 뭔가 원초적인 뭔가 본능적인 영화 같다가 이런 복합적인 게 많이 합쳐진 되게 뭔가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R&B는. 얼터너티브가 더 시도, 어쨌든 시도잖아요. 그런 도전, 시도적인 음악이니까 더 고난이도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향 차이죠. 신경 쓰이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음악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편안하게 듣거나 혹은 그냥 막 신나게 놀수 있는 음악을 만들 것이냐, 누가 더 실력이 높다는 아니고 어쨌든 대중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좀 뭔가 얼터너티브 R&B라는 장르 자체가 따마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시도가 많이 필요한 장르고, 그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화려하게 보이고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음악을 더 즐겨주시면 되는 건데,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조금 섭섭한 거는 제가 좀 하고 있는 R&B에 대해서 뭔가 저평가를 받는 느낌이 사실은 있었어가지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듣기 싫으시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굳이 깎아내리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섭섭함? 리스너분들한테? 그런 게 조금 항상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거를 비교하면서 듣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이제 힙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좀더 엔터테인적인 요소도 있고,
좀 어떻게 말하면 스포츠적인 약간 어쨌든 그런 요소가 있는 음악이다 보니까 스토리와 이 명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 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워낙에 좀 캐릭터들이 강하잖아요. 각각 뮤지션들이 그게 되게 중요한 음악이다 보니까 그런 씬이 씬이라고 하는 것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R&B 또 어쨌든 저는 힙합 씬이라고 인 것 같아요. 뭔가 하나의 햄버거 세트라고 치면은 힙합이 햄버거고 뭔가 R&B는 항상 사이드 디시인 그런 감자튀김이나 뭔가 치즈스틱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둘이 같이서 공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이 유난히 또 씬이 좀 없다시피 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뭔가 이걸 하나로 규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힙합에는 쇼미더머니도 있었고 뭔가 그런 플랫폼들이 있었는데 R&B는 그런 플랫폼들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시피 했었고 정말 잘하는 뮤지션 분들도 많은데 그게 하나로 합쳐질 기회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힙합 씬과 R&B 씬이 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R&B를 조금 더 뭔가 무브먼트화가 되고 뭔가 R&B로 할 수 있는 뭔가 그때 했던 뭔가 오토매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활발하게 나와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음악을 하고 있는데 R&B 레이블을 지금 뭔가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 좀 되게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고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더 형상화시켜서 좀 활발하게 좀 하고 싶다라는 게 저의 이제 내년, 올해 내년 계획입니다. 저는 좋아요. 그 래퍼분들이 노래도 하고 그렇게 왜냐면 본인이 랩을 하는데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싱잉 노래도 하고 하는 거가 어쨌든 자기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니까 그런 뮤지션들이 저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수하시는 분들도 되게 저는 리스펙하지만 그런 뮤지션들이 개인적으로 많아지면 더 어쨌든 진짜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시도를 함에 있어서 제일 주저함이 없는 아티스트들이 저는 래퍼랑 힙합 아티스트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시도들을 좋게 받아들일 때도 있고 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뭐 인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듣는 사람이 저 사람 왜 노래 못하는데 싱잉해 노래해 그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거 각자의 취향인 거고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뮤지션 개인한테는 그런 여러 노력들을 하는 그런 스펙트럼이 어쨌든 넓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응원해요. 되게 좋은 시도 같고 저는 뭔가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다면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팬으로서 막 그런 크루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단체의 색깔들이 되게 강했고 이 크루는 뭐 이런 컬러가 있고 그래서 뭔가 되게 팀처럼 그게 느껴지고 되게 그 크루만의 컬러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집 안에서도 다 끝낼 수 있고 뭔가 협업이 없이도 이제 음악이 가능한 시대니까 그게 이제 좋아진 거지만 이제 팬으로서 뭔가 조금 그런 거는 이제 못 보겠구나 하는 저도 그런 게 있기는 하죠. 맞아. 좀 대화에 좀 단절이 된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티스트와 직접 만나서 이거에 대해서 기획해보고 얘기해보고 이런 거보다는 요즘에는 그냥 카톡이나 뭐 이런 메신저로만 얘기하고 그냥 피처링을 섭외를 해도 그냥 만나지 않고 그냥 온라인상으로만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좀 딥하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아 이런 부분은 좀 되게 아쉽다 이런 생각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냥 낭만이 없고 이제 효율적으로만 움직이게 되니까 그게 조금 개인적으로 좀 재미없다? 네, 뭔가 음악을 뚝딱뚝딱 만들어 나가는 재미가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 만드는 입장으로서 연주자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뭔가 연주자들의 게 좀 입지가 작아지고 있는데 왜냐면은 기술이 워낙에 당연히 좋아지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오리지널 클래식은 영원하니까 더 많이 도전하고 더 많이 그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연주자들이 굉장히 이런 장르에 더 특화된 분들이 더 많아지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공연을 하는 포맷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소극장 공연들도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 좀 그런 게 좀 많이 없지 않나. 그 악기 연주하시는 뮤지션 분들이 더 앨범도 좀 내고 자기 이름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무브먼트를 좀 보고 싶어요. 네. 형식적인 곳에서의 공연장에서만 공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지나가다가 뭔가 뉴욕커처럼 버스킹하는 것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공연도 그냥 서스름 없이 그냥 더 뭔가 대중화가 돼서 친근하게 다가와서 그냥 공연하는 것도 많이 보러 다니고 그런 게 그냥 되게 특별하지 않은 그냥 보통 날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연주자, 아티스트 이게 구분지어져서 뭔가 누가 더 갑이고 의리고 이런 걸 떠나 아예 다 그런 게 다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서로가 정말 하나가 돼서 좀 더 그 사람들의 음악성을 서로 리스펙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좀 그렇게 나아가면 지금보다 더 좋은 음악들 그 다음에 더 좋은 관계들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아름비가 좋아가지고 이제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꿈을 꾸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진짜 별거 아니니까 도전해서 뭐 손해볼 게 없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뭐 확실한 건 음악을 많이 들으십시오. 다방면으로 여러 장르 그게 최고의 준비가 아닐까, 연습이 아닐까. 정말 놀면서 일단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노래를 듣는 습관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크리티컬 리스닝을 항상 뭔가 했던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뭐지 뭔가 분석하면서 듣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지나고 돌아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음악을 만드는데 양분이 좀 되지 않았나. 살아남기 위한 게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음악을 할 때 나의 그런 희열감이나 성취감 그걸 만들어냈을 때 아웃풋으로 릴리즈가 됐을 때 오는 또 행복감 이런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냥 진짜 일상생활에서 일하는 것처럼 이제 음악을 한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걸 해서 뭔가 생존을 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정말 오래오래 그냥 쭉 정말 음악이 친구가 돼서 즐기는 자모드로 네, 즐기고 어떨 때는 또 위로가 되고 또 어떨 때는 그게 또 뭔가 칠링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해서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오래오래 같이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